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영상 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오늘이 14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클립 챔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기본적인 기능을 좀 봤었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기능들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립 챔프를 실행하시고 자,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동영상 만들기 눌러서 간단하게 동영상 만드는 거 지난 시간에 봤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서식 파일 템플릿도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그리고 여기서 새 동영상 만들기는 사실상 아래쪽에 있는 첫 동영상 만들기와 동일한 기능이라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무언가를 녹음 녹화, 뭐 웹캠, 화면 또는 마이크 사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유기능부터 좀 볼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영상 촬영을 직접 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지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거 보여드릴 수는 좋은데 컴퓨터 화면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저를 찍는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별도로 있고요. 그거를 위한 모니터는 저 촬영하고 있는 모니터링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 쓰는 경우에 웹캠이 달려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노트북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액정 위쪽에 모니터 액쪽에 조그맣게 이제 그 웹캠이 달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외장형 웹캠을 달아놓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모니터 위에 이렇게 별도의 웹캠을 달아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 장비만 가지고도 사실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마이크.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카메라하고 연동되는 무선 마이크를 하나 달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그 아예 별도의 데스크탑은 아니고 이제 노트북에다가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처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 노트북은 그냥 아예 딱 뚜껑 닫아서 놓고, 그리고 이제 외장 모니터와 별도의 외장 키보드, 뭐 무선 마우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스크탑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데스크탑에 유선으로 연결해서 쓰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끔가다 보면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라던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웹캠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마이크는 이 내장형 마이크, 컴퓨터 내장 마이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주변에 잡소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마이크를 이용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이것저것 좀 쓰기가 귀찮아서 그냥 흔히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요 이어폰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 영상 만들 때 쓰거든요. 이거 말고 좋은 마이크 하나가 있었는데, 좋은 마이크, 좋은 컴퓨터, 좋은 카메라의 문제점은 뭐냐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다는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간단간단하게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언가 영상을 만들려고 할 때, 여기 보이는 이 클립 챔프에서는 요 버튼을 이용해서 녹음이나 녹화 또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영상 또는 컨텐츠 미디어들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고요. 이쪽에 보시면 화면 및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 녹화가 있고, 화면 녹화가 있고, 텍스트 음성 변환이 있습니다. 자, 화면 및 카메라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현재 보이는 이게, 요 자리에 보이는 요거, 밑에 보이는 이게 이 웹캠을 통해서 촬영하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방에서 뒤에다가 블루 스크린 한개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뒤에 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놓고 쓰고 있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크는 컴퓨터에 있는 기본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택하게 되면 어떤 걸쓸 건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마이크, 뭐 HD 프로 웹캠 이건 이제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웹캠에 달려있는 마이크.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이거는, 이거는 이
컴퓨터에 있는 기본형, 그리고 아까 그 이어폰 연결하는 거 있었죠? 그 이어폰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크, 이건 지금 위에 있는 이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게두번 잡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카메라는 지금 보면, 예, 웹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이, 제가 노트북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노트북에도 이 액정 위에 조그맣게 이제 그 액정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웹캠이 달려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사실 지금 현재 보이는 제 모습 말고 이 컴퓨터 화면의 모습, 이거는 그 별도로 다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녹화를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빨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예, 일단 촬영될 때 지저분한 거좀 문제가 되니까 그냥 큰 빨간 버튼 요걸 누르면 된다는 얘기고요. 녹화할 화면 또는 탭 또는 앱을 선택합니다. 녹화 중에는 카메라를 볼수 없습니다. 완료한 후에 레이아웃을 편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대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일단 얘를 클릭. 그러면 지금 보세요. 어떤 화면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묻죠. 지금 보면 전체 화면 이렇게 나와 있고, 전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즈 또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셨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보여줄 이 촬영해야 될 소스들을 미리 좀 불러놨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취소를 좀 하고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 아무거나 한 개만 열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엔가 아마 이 파워포인트로다가 잠깐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죠. 1회차, 2회차 정도가 그 파워포인트 자료를 열어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빨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 됐네요, 이제. 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동일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두 개가 띄워져 있어서 우선순위 싸움이 약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현재 컴퓨터 화면 녹화를 위해서 뭘 쓰고 있다고 그랬냐면 프리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프리즘도 지금 보이는 이 클립 챔프에 있는 화면 녹화 기능하고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동일한 소스를 불러들여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예, 어쩌면 하다가 보면 중간에 화면이나 아니면 이 웹캠 영상이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까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누르고, 자, 전체 화면은 현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윈도우즈를 눌러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예, 프로그램 다떠 있죠. 만일에 여기에 뭐 인터넷을 보기 위해서 화면을 본다든지 할 경우에 또 그것도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선택하고 공유를 누른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세요. 클립 챔프가 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제 모습과 이 화면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촬영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넘겨가면서, 뭐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얘기하고 쭉 넘어가면서 강의를 해요. 자, 이렇게 다 끝났으면 공유 중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내용을 보고 마음에 들면 저장 및 편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형 아닌데 싶으면 녹화를 다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녹화 다시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봤던 화면을 다시 한번 제작하게 되는 거고, 동일한 과정 거쳐가게 되는 거고, 저장 및 편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촬영했던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넘어가서 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서 얘 위치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촬영이 됐지만 영상 소스와 그 다음에 화면 소스가 서로서로 별도의 이 소스로 다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도 하나, 두 개가 따로 있고요. 여기에도 두 개가 개별적으로 연결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얘만 뭐 크기를 키운다거나 뭐 줄인다거나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뭐 그동안 배웠던 것다 이용해서 이제 이 화면을 뭐 편집하고 잘라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때 쓰는 게 이제 이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고. 자, 일단 얘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좀볼 테니까 요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카메라 녹화. 이거는 화면은 없이 웹캠을 이용해서 카메라 녹화만 진행하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이렇게 나오고요. 화면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죠. 여기에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걸 누르고, 역시 녹화는 30분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고,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면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동영상 편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지금부터 클립 챔프를 이용해서, 화면을 직접 녹화를 하는, 웹캠을 이용해서 직접 녹화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쭉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촬영이 끝났으면 역시 얘를 눌러서 끄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촬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영상 편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 김정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역시 이것도 저장 및 편집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별개로다가 또뜰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화면 녹화. 이거는 내 모습은 없이 현재 보이는 이 버튼을 눌러서 영상만, 화면만을 녹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파워포인트 장면 같은 것들도 이 상태에서 자, 얘를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화면을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보통은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 선택하고 공유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일단 취소를 하겠습니다. 화면 녹화까지는 사실은 이 화면 및 카메라를 해봤기 때문에 두 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텍스트 음성 변환 요것도 나름대로 꽤 재미있는 작업인데 자, 일단 요거는 좀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음성 변환을 누르게 되면 이런 게 뜹니다. 요 창은 먼저 언어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코리안으로 일단 기본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성은 말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지정을 하시고, 음성 스타일은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예, 몇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선택이 안 되는데, 일단 기본 값으로 그냥 두시면 될것 같고, 음성 피치는 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보통 피치가 높으면 약간 좀 하이톤이 나오고, 피치가 낮으면 약간 좀 저음으로 나오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요거를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가 있고요. 일단 보통으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자, 테스트 삼아서 여기다가 글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말을 직접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대사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텍스트 부분에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 미디어로 정하게 되면 이제 오디오로 변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업하실 수도 있겠죠. 뭐 음성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속도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조절할 수도 있겠고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음성에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똑같은 목소리에서 느림으로 한번 해놔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이게 느림이고요. 가장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역시 보통 상태에서 이번에는 음성 피치도 매우 낮음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게 가장 낮은 거고요. 가장 높은 걸로 하게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목소리도 한번 볼까요? 선희, 그다음에 인준이래요. 인준 한번 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뭐또 남성스러움 봉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성스러운 지민 한번 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자, 여기 보시면 선택을 했더니
음성 피치가 보통을 들었던 녹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대로 하느님이 선택하시면 돼요. 보호하사. 그런 상태에서 미디어에 저장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죠? 동해물과 백 그러면 이거를 원하는 곳에 넣어서 네, 오디오로 다쓸 수도 있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과 저 닳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클립 챔프 내에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상이나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어느 정도는 직접 조달을 할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영상 편집들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선택했더니 자, 여기 사용자 미디어부터 볼까요? 요거는 이 자리에 있는 보이는 부분들. 내가 불러오거나 촬영하거나 해서 내가 불러온 영상들, 여기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녹화 및 제작.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화면. 그리고 템플릿. 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봤었죠. 원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 앞부분에다가 템플릿을 좀 넣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이렇게 뒤로 좀 보내고 앞부분에다가 템플릿을 좀 만들어서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면 앞부분에는 이런 인트로가 들어가서 뒤에는 영상이 시작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작업들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음악 및뭐 이런 데에서 사운드에서 역시 원하는 음악들을 불러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스톡 영상하고 스톡 이미지는 무료 또는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제공받는 이미지나 동영상들을 불러왔을 수 있는 것이고 텍스트 화면에 텍스트 입력해 줄수 있는 것 그래픽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로다가 일단 기본적인 작업들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에도 모함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좀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내가 영상 작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스들을 만들거나 불러오거나 제작하는 방법들을 좀 갖다 훑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들을 이용해서 특히나 아까 보셨던 요거 녹화 및 제작에서 보이는 요거 화면 및 카메라, 카메라 녹화, 화면 녹화, 텍스트 음성 변환 요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영상을 제작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말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고 힘든 경우도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이 영상 찍으면서 앞에 안녕하세요 초보탈출 영상편집 브이로그 담당 강사 김정환입니다. 이 인사만 네 번을 촬영을 했거든요. 이제 이 편집 과정에서 이제 그걸 잘라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 말로 녹음하지 못하고 글로다가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텍스트 음성 변환 기술을 이용하시게 되면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의 작업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쭉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좀 하시고 잠시 후에 2교시 때 뵙겠습니다.